오늘은 3월 4일이고요. 3월 4일이고 제가 범퍼를 키운 지가 약 20여일 지났어요. 2월 11일 날 깨웠습니다.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시간은 2시 50분 정도. 온도가 17도, 18도 정도 되는군요. 그 다음에 화요일 날 3, 4일 전에 들어왔을 때는 물이 꽤 있었는데 소문급속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물 보충도 좀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몇 통이 될진 모르겠으나 화분턱 확인을 하겠습니다. 화분턱 확인을 하고 모자라는 거는 보충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꿀장도 적은 것은 하나씩 더 넣어줄 생각인데 열어봐야지 알겠죠. 벌 깨운 지가 2월 11일 날 깨웠으니까 오늘 3월 4일 약 20여일 된 것 같습니다. 20여일. 그새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고요. 오늘 바람이 엄청 세군요. 예, 그래도 몇 통 일단 해봐야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볼까요? 원래 45일, 깨운 지 45일, 50일 정도 돼가지고 내검을 하는 것 같은데 화분통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45일, 50일 되면은 이게 산란해가지고 2순 정도 도니까 세대교체가 얼추 되는 거죠. 자, 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화분턱은 3분의 2 정도, 3분의 2 정도 박은 것 같아요.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. 그 다음에 습기도 조금 찼는데 요거는 뭐 그대로 둬야지 되겠죠. 이거 좀 찾는데 무시를 할 정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자, 그러면 가운데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. 벌이 의외로다가 사납지가 않아요. 이 얘기는 왕도 있고 산란도 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보겠습니다. 어이구. 예, 보시면 이렇게 봉판이 균일하게 되어 있네요. 균일하게 되어 있고,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다 산란이 있습니다. 주위에도. 산란이 돼 있고 1번하고 2번 그 사이 이게 이쪽에도 아주 산란이 균일하게 돼 있고 다 막았어요. 가운데 그러면은 가운데 창 봤으니까 1번 장을 보겠습니다. 1번 장. 아, 이거 큰 물이 나오네.
1번 장에는 꿀이 좀 남아 있고요. 그 다음에 산란은 전체적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. 이쪽엔 준비를 했고, 이쪽에는 일부 산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일부 산란이 들어가고 있고요. 3번 장에는 산란을 했습니다. 산란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젖이 꽤 들어 있습니다. 젖을 주고 있고, 그 다음에 3번 장에 2번하고 붙은 쪽에도 이렇게 산란이 다 돼 있어요. 충판이 다 돼 있고 다 봉개를 했습니다. 이 정도면은 성공을 했네요. 자, 요건 가리짱입니다. 가리짱 넘김국. 가리짱에는 아직도 꿀이 있습니다. 꿀이 있고. 그래서 증소는 아직 모른 것 같고, 증소는 45일, 50일 지나면은, 그때 상태 봐서 이제 해주고요. 자, 이거는 이제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. 이대로 가도 되고. 그래서 화분을 하나 넣어주고요. 화분은 데펴가지고 나왔습니다. 데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뜨끈뜨끈합니다. 따끈따끈도 아니고 아주 뜨끈뜨끈할 정도로. 그 다음에 자극사양 개념으로 이거 비큐어 석고병약 예방 차원에서 들어간 거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. 약간만 뭐 한 300mg 그 정도 되겠죠. 이렇게 해서 한 통을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통 내검을 마쳤습니다. 자, 이래 해가지고요. 소문 급수까지 다시 했고, 이렇게 해서 한 통을 내검을 해봤습니다.